주희 씨, 네. 이번 레슨 시간은 평상시에 실수를 많이 하는 배열이에요. 많이 하는 배열이고, 근데 실수는 했는데 왜 실수했는지 몰라요. 네, 그런 배열을 하나 놓고 좀 심도 깊게 주희 씨랑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자, 어떤 공이냐면 우리가 공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얘가 약간 코너를 싹 돌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공이에요. 네. 자, 여기서 맞춰서 원, 투, 쓰리 이렇게 들어가는 공. 그런데 이 공이 자칫 잘못 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맞고 어떨 때는 맞고 맞고 이렇게 퍼져요. 네. 근데 왜 퍼졌는지를 몰라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두께? 당연히 두께 미스죠. 네. 그런데 우리가 두께를 미스를 안 하려면 기준을 잡아야 되죠. 원포인트 기준을 잡아야 돼요. 네. 여기서 출발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출발을 맞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1족구를 맞추고 여기서 출발인데 출발보다 출발이 이렇게 직선보다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짝짝이에요. 왜 짝짝이가 날까요? 얇아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 맥시멈을 줘서 일자로 한번 쳐볼게요. 안 오죠? 오, 네. 안 오죠? 맥시멈 네. 줬는데 안 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을 직선으로 놓고 다시 맥시멈을 줘볼게요. 맥시멈을 주고 직선으로 놓고 내가 쳤어요. 돌아오죠? 아, 네네. 지금 이렇게 빈 쿠션을 친 거와 같은 효과예요. 자,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그럼 어떻게 잡으면 돼요? 최소한 내가 공을 맞춰서 직선보다 아래쪽으로는 안 맞추면 돼요. 아, 네네. 맞죠? 이 공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공이 얘가 점점 각이 더 좁아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좁아졌을 때는 네. 직선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넘어가요. 오버가 되죠. 그러면 직선보다 아래쪽을 맞춰야 됩니다. 아, 맞죠? 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맞추면 얘는 안 돌아가요. 자, 직선으로 해보면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맞죠? 네, 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맞춰야 되죠? 직선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를 쳤어요. 회전을 주고 그럼 이렇게 돌아가죠. 아,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설정을 해볼게요. 이 각에서는 직선으로 맞추면 넘어가죠. 그러면 우리는 포인트를 여기를 잡으면 돼요. 네. 저 주희 씨 여기 잡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맥시멈으로. 맥시멈으로. 회전은 줄일 필요가 없어요. 네. 맥시멈 하지 말고 3팁이에요. 3팁이요? 맥시멈을 주면 네. 스쿼트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두께를 잡기 힘들어요. 자, 3팁으로. 자, 여기만 보고 치세요. 여기를. 자, 이거 보세요. 안 넘어가죠? 네. 편안하게 쳐도 안 넘어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때까지 몰랐죠? 오, 네. 맞죠? 자, 주희 씨가.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저기만 보고 치는 거예요. 원쿠션 지점을 정확히 보고 치는 거예요. 오, 좋아요. 야. 자, 이거 완벽하죠? 네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족구를 맞추고 난 뒤에 내 공의 액션이 직선을 그리냐, 직선보다 아래를 그리냐, 직선보다 좁게 그리냐, 요걸 이용을 해서 원포인트를 정확히 계산상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많이 쳐보고 이 기울기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여기까지만 보내면 네. 얘는 항상 코너로 돌더라. 네. 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원포인트 잡는 법을 지금 네. 주희 씨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오늘의 레슨 10점 만점에 10점. 아, 예. 한번 연습해서 주희 씨 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